안녕하세요.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이혼 건수는 10만 6천 건으로 그중 7,528건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인 것으로 통계청에서 조사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 소송 사유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이혼 소송과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건수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한 상간자를 대상으로 혼인 생활 파탄의 책임을 물어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 방법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기혼임을 모르고 만났음에도 억울하게 상간자 소송을 당하게 되면 매우 당황하고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가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났다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 명확하게 증명해야만 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상간자 청구 소송의 소장을 받게 되면 원고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주장을 담은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하였다면 충분한 사죄의 내용과 함께 만남의 기간과 그 정도, 만남으로 인해 상대 부부의 혼인 파탄의 여부에 대한 내용을 이혼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자세하게 진술하여 제출하면 위자료를 감액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원고 쪽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다거나 폭언 및 폭행을 하는 경우, 협박 문자나 전화를 하는 경우, 집이나 직장에 무단으로 찾아오는 경우, 무리한 위자료 액수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형사 고소 대응도 가능하므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조언을 구해보는 것이 좋아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의 소멸 시효는 상대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이혼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간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이므로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만남이 이어졌던 시점과 소멸 시효도 잘 알아보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소송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